볼락이라고? 볼락. 고소하고 맛있는 건데. 뼈가 억세고. 근데 살이, 살이 참 맛있어. 몰라. 아, 저는 누가 아까 있길래 어제 먹은 생선 대가리 싸던 줄 알고 버리는 건 줄 알고 한 번 더 버려버렸어. 솔직히 이것뿐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는데 이걸 가위바위 해가지고 한 마리씩 먹는 건데. 저거는? 어떤 공기는? 아, 저건 아니다. 아, 그럼 뭐. 아, 근데 저희가 너무 많이 먹어서. 더 드시면 안 돼. 손님들. 아니, 저희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그럴 때가 없어, 그럴 때가. 이거는 살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먹는 거는 서울에서 먹기. 그러니까 좀 신났어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거. 아, 또. 멸치, 멸치. 멸치 해. 네, 멸치 해. 그 다음에 또 그, 투명한 거 뭐라 했죠? 해오리. 해오리. 아, 해오리도 드지 마세요? 예. 아, 이게 또 이거. 안 먹었어, 안 몰라. 해오리, 해무. 자, 다 새로운 거 처음 먹어보는 것만 먹어봤네. 이걸 꾸시려고 이렇게 깨끗이 닦으셨구나. 얼핏 보면 동태 새끼 같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여기 그전에는 네. 봄에 저거 봄 저거 볼락나크로 저기 이런 바이크 때 가면은 네. 그때는 제법 잡혔었는데 요새는 잘 없어. 아니 저 아들도 밥 좀 저 아니 밥 많이 먹었습니다. 이거 저기 도가 챙겼네. 우럭 약간. 우럭이 우럭하고 우럭 비슷한데 조금 우럭보다는 약간 예쁜 것 같아요. 예쁘지. 저는 옛날에 대가리가 좀 좋고 지금 낚시.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게 이제 꺽지라고 해가지고. 아 꺽지. 네 꺽지 비죠 비슷하네. 이걸 낚시로 잡아요? 뭐 그걸로 낚시. 낚시로. 아 재밌겠다. 이거 올락낚시는 재밌어. 네. 우리 그 친구 종식이라고 있었는데 걔는 막 이거 완전 도사야. 딱 던져놓고 무릎게 안 무릎게 그러면 에이 무릎 무릎 딱 한 마리 올리고 또 딱 무릎게 안 무릎 그렇게 잘 잡히면 뭐 하루에 뭐 바켓으로 잡혀 또 한 마리 또 딱 던져놓고 또 나한테 무릎도 한 번 또 물어. 그 저 정량화 있잖아요. 그 우리 친구 경호 얼마 이거 이게 주업이잖아요. 이거 해갖고 돈을 버는 거예요. 낚시 뭐 거기 뭐 프로 이런 건가? 아니 낚시로 갖고 잡아서 판단 하는 거야. 그거로 돈을 벌자. 어디 가면 멋이 있다는 거야. 아우 통해서 형은 제일 제일 잘해. 음식점 같은 데는 자연나가 차트 전자는 구하지. 그렇지 그거는 쫓아봐요. 이걸 이걸 쫓아. 아니 됐다. 제일 아직 없어요. 하나 둘 우와. 자 이것도 좀 찍어주세요. 석화 석화 아 석화 석화 이건 형님 한 개만 드십니다. 손님들 드시면 이거 우리 저 송사님 많이 드셔야 돼. 아 이런 건 또 제가 또 좋아하죠. 또. 석화 근데 이 하고 하는 거와 대접하는 걸 우리 정 사장이 기가 차게 하는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예, 진짜. 진짜 기가 차이 사람. 아, 요즘 근래 이런 접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잔소리가 많아. 근데 잘하긴 잘하는데. 잔소리 하셔도 돼요. 이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잔소리가 없으면 개판이 돼버린다니까. 아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이면 개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잔소리가 다 개그예요. 어때요? 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시금치. 시금치 엄청 맛있거든요. 맞죠? 집에 갈 때 저 사모님 한 보따리 싸다 먹으면 진짜. 근데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아, 사모님 지금 음식 잘하는데 시금 줄 줄도 봐요. 엄청 맛을 내잖아. 딱 버려집니다 그냥. 버려져가 있습니다. 네. 우리 조여사 솜씨야? 아이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드시는 거예요? 합작품이었어. 잡았고. 시금치 합작. 저들 때에 대해 저들. 아, 저기 다 때리지 마오네. 뭘 묵혀야지, 이거.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드세요. 아유, 먼저 드세요. 우리는 안 먹어도 됩니다. 지금 오전에 가로, 바로 갔다 온 거예요, 지금. 고추장. 아, 귀신아. 귀신아.
큰 걸 하나 까가지고 딱 찍어야지. 어, 꿀맛이야, 꿀맛. 그래, 딱 까가지고. 큰 거 까가지고 딱 하면 돼. 완전이야. 맛있네. 아니, 이게 그게 어디 있어요? 그 금방 그 저 요 이장이 잡아온 거. 봉합 따로 와가지고. 봉합 따로 와가지고 뺏어 가면 되잖아. 오, 그 왕건이. 우리 아는 거 없죠, 다? 고친 거 아닐까요? 좋지. 언제 그게? 어쩜 그래. 더러워야 돼. 뭘 모르지? 이거 냉동이 아 그 냉동 계란 새 거에다 해서 좀 맛이 다르지요? 아 다른 일반 하고 서울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데서는 맛 자체로 맛 너무 안 나와. 하나 더 찍어주세요. 근데 어제 보니까 역시 미국 자라서 비탈 때 올라갔는데 그냥 가끔 올라가도 나는 막 가끔 안 올라가. 맥주 어디 있어요? 나? 맥주. 아, 맥주 잘된다. 네. 아, 여기 맥주 있습니다. 맥주 가져 잔소리 했었어. 아, 진짜. 나를 이렇게 애를 미기면서 나를 갖다 잔소리 한 테니까. 누가 참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삐졌네. 아우. 그거 좀 쏘죠. 맛있게 먹고 있는 거 개분 없이 그냥 만담하게 살짝 들어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옛날 그 홀쪽이 쭉, 홀쪽이와 뚱뚱. 두 분이 만담 한번 하셔서. 우리 와이프는 호강. 아유, 저희가 편하게 계속 먹는데. 이쪽은? 네. 근데 벌어지지 않았어요. 뭐 올라왔다고? 나는 지금 남해인데? 이야, 이거 좋은 거야, 저거. 이게 천일이네요. 오늘 올라가긴 올라가. 저녁때 지겠나? 어떻게? 저게 짓부려 보면 속은 막 탁탁탁 튀고 말, 튀고 말 이 사이에 이게. 전 안 먹을 거. 아유, 저. 아, 맞아. 오늘도 해야지. 알았다, 야, 참 안 먹는다더니 홀랑 집이 없네. 참.
상관없어. 아이고 참 속보이다 속보이다. 자네 이거 하나 먹을래? 석화? 그래도 아, 여기 있어. 자, 먹어볼래? 그건 아니지. 안 먹어? 나는. 아 저기 석 하나 먹어보지. 진짜 좋은 거. 예. 어? 하나 좀 먹어. 아니야. 어서 와. 이거. 아니 석 여기 가서 할 수 있어. 왜 안 되는지 알 것 같아. 왜? 저희 형아 촬영 때문에 잠깐 내려왔다가 촬영 다 끝나고 이게 점심 먹고 올라갈 거야. 감사합니다. 전파가요. 어. 낮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아 전파가 작아? 네. 전파가 안 되는. 이 전매 전파가? 전파 그것 때문에 아니라 고압선 때문에. 그러니까 먹고도 안 돼. 고압선 때문에 쪄서도 이게 전파가 발생이 되는 거야. 그냥 업데이트 해보았으니까 기다려보세요. 도착해서 정할게요.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네. 자기, 네. 저기. 이거 먹어, 한번. 석화라고? 어, 미식가 우리 아들. 한번 먹어봐. 석화라고? 아, 저 드세요. 내가 먹고 싶다. 아, 이거. 내가 조금 까주기만 하고. 아니, 아니, 먹고 싶다. 이거 찍어가지고. 오. 맛있어? 일로와 이거 하나 더 먹어. 하나 더 먹어. 일로와 아들 하나 더 주신다. 뜨거워 뜨거워.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뜨거워. 저것도 있다 본가? 원래 여기다 먹는 거 아닌가? 여기다가? 그렇죠. 여기다가? 아, 국물을요? 그래서 내가 내 거 가지고 내 걸 왜 씻냐고 난리질 쳤더니 국물이 국물 그래서 아우 깨끗이 씻어서 끝놓으니까 지가 국물 제일 먼저 먹네. 숟가락 다 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숟가락 숟가락 이걸로 될 것 같아요. 더 멋있 더 맛있어. 더 멋있죠. 예. 바로 그냥 술 해장하시네요. 오, 국물 전하죠. 어, 완전 와 완전 철렵 같아, 철렵. 왜 네, 국물이 안 들어가는데 홍합 국물 맛이 나지? 철렵. 철렵이야. 홍합 국물, 조개 국물 맛이나 보다. 철렵, 똑같아요, 똑같아요. 홍합 국물. 어우. 그죠? 홍합 예. 국물 가죠? 저기. 드셔보세요, 진짜. 뚜껑 하나 드려? 뚜껑 하나 드려. 아, 이게 왜 안, 일단 거, 일부러 찍고 안 되지? 다 할 거야. 근데, 어느 쪽지인지 모르겠다. 너무 복잡해. 아, 국물 진짜 싫어. 이렇게 내가 먹는 그럼 내가 이 음식 하면 깨끗해가지고 국물도 먹으려면 그렇게 했더면 그래 해야 가만히 있으면 되지.